Shouldn't you have a mechanic check that weird car noise? 자, 일단 그 리딩도 그렇고 리스닝도 그렇고 첫 번째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21번 진술상에서 여자가 한 말은 뭐였습니까? Shouldn't you have a mechanic check? 나왔으니까 너 뭐뭐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 받아야 되지 않냐? 뭐가? 저 weird car noise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차에서 소리 나는 거 그거 체크해야 되지 않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그랬더니 Yeah, but the warranty has run out. Yeah, but the warranty has run out. 그러니까 버스는 항상 중요하죠. Reading or listening 이건. 근데 yes이긴 한데 warranty. Warranty가 뭐예요? Warranty. 그저 이상하네. W-A-R 요거. Warranty. 이게 보증기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보증기한이 뭐가 됐다? 지났다. Noise? Yeah, but the warranty has run out. 네, 보증기가 끝났어. How much could it cost to have it looked at? 야, 그러니까 지금 보증기한이라는 그 보증기한 안에 점검 받으면은 이건 뭐가 돼요? 보통 공짜죠, 그렇죠? 그 수리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라는 거는 무조건 다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 자동차 기준으로 그냥 한번 부품 안 갈고 그냥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만 해도 얼마 받아요? 뭐 차를 뭐 사봤어야지 알지 뭐 이런 거 요새 한 최소 3에서 5만 원 받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분해해가지고 살펴보고 그냥 조립만 해도 그 정도 받아요. 공임이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그랬더니 How much?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Lots. And I'm living paycheck to paycheck. 자, 요거 들으셨어요? What? 뭐예요, 이거? What? 이거예요. 많이 들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었어요. Lots. And I'm living paycheck to paycheck. 네, and I'm living paycheck to paycheck. 자, 여기 그 표현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뭐? Live paycheck to paycheck 이게 한 단어예요. Live paycheck to paycheck 그 근근히 살아가다 근근히 살아가다 아, 나 간신히 먹고 살아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간신히 먹고 사는데 어떻게 차가 있냐 그 차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거긴 어쩔 수 없이 그 우리나라는 상황이 틀려요. 우리나라 조그마하니까 차 없이도 되잖아. 대중교통 잘 돼 있고 그냥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그 지하철에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Lots. And I'm living paycheck to paycheck. 예, 나 근근히 살고 있어. The longer you let it go, the more it'll cost.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디 코스트는 더 많이 들 거야. I'll get it checked out once I have the money. 어떻게? 내가 지금 Question. What is the man mainly doing in the con? 돈 있으면 그때 체크할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질문. Question. What is the man mainly doing in the conversation? 자, 보통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남자는 뭐 하고 있냐, 여자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칼럼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A. Dissuading the woman from going to a mechanic. 자, dissuading, persuade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여자한테 가지 말아라. 아니죠. 여자가 남자한테 가라고 한 상황이니까 A는 아닌 거고요. B. Explaining why he is not having his car inspected. Explaining, 설명하는 거. Why he's not having his car inspected. 여기서 이제 그 B번에서 나온 패턴이 뭡니까? Have, 목적어, 과거 분사 패턴. 챙기셨나요? Have, 목적어, 과거 분사. Having his car inspected. Okay? 나 머리 잘랐어. 영어로? 문장으로. 하영씨? 나 오늘 머리 잘랐어. I had my hair cut. 그래요. 그거. Had my hair cut. 여기서 cut은 뭐예요? 과거 분사죠?
커서 이게 그 원형이기 때문에 그게 그 패턴 여기 이제 그대로 좀 적용이 좀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이 explaining why he is not having his car inspected. 이렇게 explaining 뭐래요? explaining why he is not having his car inspected. having his car inspected 해 가지고 이제 그의 차 그 차가 inspected 이거 검사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leave paycheck to paycheck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have 목적어 과거 분사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C. grumbling about the sharp increase in car repair costs. 자, 일단 grumbling은 이제 투덜투덜거리는 건데 그 차 수리비가 올랐대요. 올랐는데 어떻게? grumbling about the sharp increase. sharp increase. 갑자기 올랐다. 그 수리비가 많다고 했지 갑자기 올랐다는 언급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고요. car repair costs. D. refusing the woman's request to fix her car. 아니죠. 여자가 지금 요청하는 건 아니었죠. 이거 답은 뭘로? 이거 B번으로 갈 수 있었고요. Okay.